아니 치아가 아파가지고 치아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 놈의 특약이 이렇게 많아요? 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보존치료, 크라운 인내의 온내의 아말가 레진, 그리고 발치 치료비까지, 뭐 치수치료, 거기다가 통원시에 뭐 5천원 만원씩 주겠다, 아니면 엑스레이 찍을 때마다 여러가지 특약이 있는데 보험왕님 알려주세요. 도대체 어떤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치아보험 영상 콘텐츠 정말 많이 저 보호망이 올려드렸고 하루에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씩 저 보호망한테 연락을 주시고 가입하시고, 또한 예전에 1, 2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도 저 보호망이 일단은 관리해드리고 보험 청구도 하루에 몇십 명씩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잘 청구가 되고 있고 지급 또한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특약이 정말 여러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목돈이 나갈 걸 준비해서 일단은 보철치료죠.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레지나 인내이 온내이 아말감, 뭐 글리스 아미노머, 아니면은 크라운, 이러한 보존치료비. 일단은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일단은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외에 자잘한 특약들은 정말 많아요. 발치했을 때 5만원, 10만원 나온 거, 아니면 치과 통원 치료할 때마다 5천원, 만원씩 나오는 거, 아니면 엑스레이 찍을 때마다 5천원, 만원씩 나오고, 뭐 잇몸병이나 아니면 충치 치료하면 뭐 3천원, 5천원 나온다. 정말 여러가지 특약이 있는데요. 보험료 또한 저렴하긴 해요. 하지만 그 자잘한 특약들을 모아서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돈이 나갈 것을 준비해서 미리 일단은 개식으로, 우리가 예전에 뭐 3명, 5명 뭐 갯돈처럼 개식으로 가입을 하는 게 보험의 주된 목적이잖아요. 본질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을 미리 가입을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여러 가지 특약을 넣으면 뭐 통원치료나 엑스레이 파노라마 사진 찍을 때, 보존치료, 보철치료했을 때 뭐 몇십만원, 몇만원, 몇백만원씩 다 받으면 좋긴 해요. 하지만 도대체 특약은 많은데 내가 치료한 거 어디서 보상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원치료 5천원, 만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모으면은 큰 목돈이 될 수 있겠지만 5천원, 만원, 15,000원, 2만원 이런 거에 연연하는 것보다 임플란트 한 개 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올 수 있는 플랜으로, 크라운, 인내 온리 했을 때 50만원, 80만원, 100만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목돈이 깨질 걸 대비해서 일단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중점적인 위주로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호 상담하다 보면 물론 사람 개개인마다 틀리겠지만 나는 엑스레이 찍을 때 5천원, 만원, 발치했을 때 5만원, 10만원 나오는 요런 특약을 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입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다 완벽하게 구성을 하면 또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보존치료나 보철치료 이런 큰 금액에 대해서 일단 비교를 해서 발치했을 때 10만원, 아니면은 뭐 인내이나 온내이, 크라운 했을 때 50만원, 어떤 걸 가입을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호망이 일단은 우리 치과에 견적받으면 거의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고 비급여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돈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임플란트나 브릿지, 어떠한 보철치료나 아니면 크라운 인내 온내이, 글래스 아미노머, 복합 레진 등 이러한 몇십만원 나갈 수 있는 보존치료, 이런 두 개 정도만 구성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치아보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의무적인 치수치료나 뭐 보존치료, 보철치료가 의무적으로, 의무계약으로, 주계약으로 가입을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보철치료, 보존치료 위주로만 가입을 하셔라. 나머지 자지구질한 건 포기하셔도 살아가는데, 치과치료받는데 큰 제한은 없고 일단은 마이너스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자잘한 특약 푼돈은 빨리 잊으세요. 잊어.